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며칠 동안 비가 왔고요. 상당히 날씨가 후덥지근했습니다. 어제는 온도가 35도나 됐는데요. 어우, 그렇게 올라갈 그냥 생각지도 못했죠. 역시 35도 정도 되니까 여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여름엔 더워요. 여름엔 덥고,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춥고. 미지근한 것보다 낫죠. 역시 여름엔 더워야 됩니다. 자, 그럼 경험담과 사전 정리를 하나 소개시킬 텐데, 오늘 경험담에는 제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체중 조절을 위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로드킬 당한 걸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로드킬 당한 거를 또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서 뭐 고양인지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튀어나오는 거 거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산호수. 장산호수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많이 썼는데, 이 장산호수가 비틀 들어가는데, 되게 흔히 흔한데, 생긴 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장수 풍뎅이, 장산호수, 뭐 투구벌레, 뭐 많은데, 그 다음에 그, 장산호수가 원래 비싸대요. 그,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넓적 사슴벌레가 거의 1억, 1999년도에 거의 억대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산호수가 억대 정도 됐었죠. 근데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다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산호수는 등에 점 3개짜리가 보이고, 내가 산책하면서 본 거는 버드나무 한우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흔한 거. 내가 봤더니, 나는 그게 진짜 장산호수인 줄 알더니 버드나무 한우수라고, 바퀴벌레 기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장산호수는 정말 생긴 게 재밌어서 제가 많이 채집합니다. 왜냐면, 로드킬 다 하느니 내가 채집해서 부화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라나, 그렇게 해서 또 하면 훨씬 그렇게 잘할 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책임을 많이 해옵니다. 근데 비디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그게 바로 버드나무 장사하는 수. 등어리에 정세기가 찍혀야지 그 억대의 한수가 되는 것이고 아주 크네요. 난 맨 처음에 귀한 건 줄 알았더니 아주 흔한 한수예요. 버드나무 한수라고 바퀴벌레처럼 많습니다. 여기 집으면은 지가 소리를 내더라고 막 끼끼끼 반항하는 소리 이게 반항하는 소리. 이거는 이제 주로 맨 처음에 많이 잡았는데 소리 봐 반항하는 소리 이게 귀엽지 않습니까? 많이 잡았는데 이제는 안 잡아요 이거. 이거 안 잡고 채집을 안 하고 채집을 하는 것 중에 좀 흔하게 많이 되는 게 요거 요게 사슴벌레라고 사슴벌레인데 찌개벌레라고 하는데 찌개벌레는 잘못된 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찌개벌레 뒤에 찌개가 달린 거고 요거는 저기 톱사슴벌레라고 해서 여기 앞에 요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톱사슴벌레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여기 톱사슴벌레라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힘이 상당히 세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많이 그분 요게 바로 장수 투구벌레라고 하죠. 투구벌레 장수풍뎅이 재밌죠. 투구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벌레인데 아주 여기 투구도 있고 아주 신경 재밌게 생겼죠. 이게 힘이 세가지고 아파요. 막 밀어내. 요게 아, 이게 수컷이고 요게 암컷. 요게 암컷 수컷. 그래서 얘네들 채집을 딱 해서 이제 알을 낳게 저는 이제 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알을 낳아서 로드킬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죠. 얘들이 힘이 어떻게 된지. 예전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저런 것이 정말 저런 거 하나만 봐도 온갖 상상을 다 하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상력은 다 동원해서 정말 저거 하나만 봐도 미래가 막 보이는 거. 미래가 보이고 어쨌든 예전에 저걸 이렇게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잡아오면은 예전에 방학을 맞이해서 외할머니 댁이나 친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이모들이 잡아주면 그 신기해가지고 설탕물 주겠는데 일주일 못 넘기고 다 이렇게 관절 같은 데가 축 늘어져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구했는지. 그때는 뭐 곤충 채집이다가 채집하는 사람만 했지 지금처럼 사이트 같은 거 없었죠. 사이트 없었고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거 하나 가지면은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로드킬 당하느니 내가 이렇게 채집해서 자연의 신비도 느낄 겸 자연의 그 성의도 느낄 겸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체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몸무게 했더니 70한 2, 3 정도 돼요. 77이나 78에서 시작했는데 꾸준히 했더니 72나 3 정도 됐는데 이번 주 8월달이 되기 전까지 몇 킬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65. 그리고 이렇게만 빠진다면 65kg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떨다넣기 예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사전 정리도 하고 사전 정리도 아주 그냥 분류별로 하고 있죠. 그 이외에 조금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안 페이스 유지하는 것도 한 1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 2, 3개월, 2개월 정도 나왔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른 것 같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대만족은 아니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좀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기타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한자를 보게 되죠. 한자를 보게 되는데 이 컵, CUP를 이제 컵을 좀 보다 보면은 꽃받침이라는 게 나왔죠. 꽃받침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 꽃받침 악, 또는 놀랄 악. 그런데 그걸 한번 의미랑 빨리 쓰는 걸 한번 재밌게 생겨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재밌죠. 근데 저렇게 완전형을 안 쓰기 좀 약자를 쓰죠. 아 그래서 뭐 캐릭스 내지는 컵. 네 당연히 꽃받침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디스펜션급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펀으로 쓰는 것도 많이 소개시켜줍니다. 맨 처음에는 펀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디스펜션 이후로는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를 또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봤는데 네, 크로쳇이라는 단어를 보겠어요. 크로쳇 C-R-O-T-C-H 크로쳇이라고 있는데 아 힘이 세서 나왔네. 여기 힘이 세서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뚜껑 닫아주고 한 번에 어디갔지? 요거는 닫아놓고 힘이 세서 나와버렸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했고 이제 크로쳇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이 곤충 작은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작은 갈고리. 근데 저런 곤충들 보면은 나무 타기 좋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었죠. 이렇게 작은 갈고리 그 나무 같은 거 잘 타라고 해서 참 재밌죠. 그 작은 갈고리 스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크로치앗 이런 거랑 딱 의미가 전달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한자로 구상기구라고 합니다. 구상기관 구상기다 구상 뭘 구상하다? 근데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갈고리처럼 생긴 모양 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상 갈고리 구자에다가 모양상에서 구상기관 한자를 모든 건 다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가끔씩 한번 삽니다. 재밌는 것들. 그 다음에 발끝 갈고리 상당히 많죠. 곤충뿐만 아니라 조그만 어떤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런 거 크로치앗 그 다음에 그 크로치앗이라 잘 보면 사분음표라고 해서 콩나물 대가리라고 해서 이게 꼬리표 넣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사분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발에 이런 식으로 한자도 가끔가다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자 중에서 코끼리 상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코끼리 상자가
한자 같은 게 보면은 대부분 상형으로 되는데 상형 문자는 극히 그 많은 그 한자 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수. 부수 글자가 대부분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조합해서 또 다른 한자를 막 만드는데 한자도 되게 복잡하죠. 근데 코끼리 상자 같은 게 예전에 그 갓골문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코끼리 상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코끼리 상 그 자체는 바로 그 상형 문자 코끼리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코에 뿔에 다리 네 개. 근데 얘네들이 왜 코끼리 상자가 이렇게 되었냐면은 그 견갑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갓골무를 쓰는데 가로로 쓰면은 이렇게 가로로 쓰면은 칼을 많이 찾을까봐 이렇게 세로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세로로 쓰면은 좀 길게 좁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세로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이름 그렇게 나왔어. 어쨌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코끼리 코 뿔 다리 해가지고 원래대로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형에서 이걸 아주 그래픽적으로 코끼리 코에다가 얼굴에다가 상아, 그다음 등 다리에다가 꼬리. 꼬리를 왜 이렇게 했냐? 코끼리 꼬리를 보면은 꼬리가 있고 여기 털이 이렇게 막 났어요. 아주 자세히 관찰했죠. 자세히 관찰해서 코끼리 꼬리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세워서 쓰면은 훨씬 더 공간이 좁게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쭉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끼리 꼬리에는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몸에 붙은 파리를 쫓아보내려고 이렇게 털이 나 있자 꼬리를 막 움직여서 파리를 쫓으려고 털이 난 게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코끼리 상자인데 이렇게 되었던 걸 세로로 써가지고 지금 한자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끼리 이렇게 세우면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했으니까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대로 여기 코끼리 코가 있고 코도 휘어졌어. 그다음에 여기 상아에다가 이게 얼굴 앞다리 뒷다리 배 그다음에 꼬리 갈라진 거. 이것이 이게 바로 아마 코일 거예요. 코 이게 코가 되는 거고 이게 얼굴이랑 눈 그다음에 등이고 다리 꼬리.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확실히 꼬리인지 뭐 등인지 모르겠죠. 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자체가 바로 코끼리라는 걸 의미하죠. 코끼리. 그리고 코끼리 상자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 엘러펀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엘러펀트. 코끼리 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 엘러펀트. 코끼리 또는 모양 외모 생김새 그다음에 조짐 어떤 조짐이 있다. 그다음 점괘 달력이란 뜻이 있어요. 달력. 그다음에 어떤 도를 깨닫는 도리. 법칙 또는 법도. 아주 중요한 뜻이 다 됐습니다. 본뜨다. 또는 담게하다. 본받다. 비기다. 창과 방패를 쥐고 춤을 추다. 창과 방패를 들고 춤을 추다. 그다음 통역관 됐어요. 언어에 관련된 장인. 상속의 나무 이외에 조금 더 있는데 코끼리 상자 안에 이렇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뜻에서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의미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하다가 코끼리 상자를 소개시켜주게 되는데 어쩌면 다음에는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밌는 걸 소개시켜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에는 그 일본어의 그걸 소개시켜줬는데 오늘은 코끼리 상자 한번 소개시켜주고 어쨌든 간에 그 크라체트라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구상기관 뭘 생각해 구상이? 이라는 건 4번 교과서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오늘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재밌는 장면들을 이렇게 많이 좀 보여줍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의 그 트레이스 잉글리시는 구어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많이 쓰는 구어인 것 같아요. Don't take it long way. 그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take it long way 하면 오해하다. Misunderstand 오해하다. 근데 거기 돈을 붙여서 Don't take it long way. 그 말 오해하지 마. 여기에 관련된 그 문장을 보면은 I made a few suggestions to the boss and she took everything the long way. 사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시켜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경우 많죠.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I made a few suggestions to the boss and she took everything the wrong way. Yeah, she took everything the wrong way. Take it the wrong way. 오해를 하다. misunderstanding 문자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이런 경우 많죠. 어떤 오해를 하다. 보통은 my fault 내지는 I'm sorry. I'm wro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take it the wrong way. 오해를 하다. Don't take it the wrong way. 오해하지 마. 뭐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make a few suggestions. 몇 가지 제안을 하다. I made a few suggestions to the boss and she took everything the wrong way. 사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만 오해하지 마. Don't take it the wrong way. Don't take it the wrong way. 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어민이 쓴다는 그 구어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고 빨리 소개시켜줘야죠. I was inspired by what you say. 당신의 말에 영감이 떠올랐다. It was touching. 아주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It was a moving performance. 감동적인 공연이죠. 감동이라는 말을 쓸 때 touching이나 moving을 쓴다는 거죠. It was touching, was moving. 그 다음에 당신은 결정이 맞겠어요. I leave it at your discretion.
무엇을 맡기다 때 리브리, 리브를 쓴다는 거죠. 리브. I'll leave it at your discretion. 당신 결정에 맡길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맡기다. I'll leave it up to you. 이걸 저는 당신한테 맡길게요. 이런 말 많이 하겠죠. I'll leave it up to you. 네가 상상한 거랑 다 이런 말도 많이 하겠죠. This isn't how I picture it.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편하게 쓰지만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죠. This isn't how I picture it. 어떻게 그 영상이 박혔는지 찍혔는지 상상한 거랑 다르죠. Isn't it? This isn't how I picture it.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I still haven't been able to get to touch with him. 그 사람하고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태. 아직 연락이 안 된다. I still haven't been able to get in touch with him. Been able to 썼죠. Been able to get. 영어에서는 able이 동사 3개를 연달아 쓸 수 없다고 해서 able 쓴 거죠. I have been able to get in touch with him. 그 사람하고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루 종일 계속 연락해봤는데 이런 뜻.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all your day. Been이라는 뜻이 뭐, 비가 있다란 이다 있다 뭐 그런 뜻에서 비는 무엇을 하고 있다. 존재의 어떤 그런 뜻에서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all your day. Been, would have been, have 뭐 하고 있는 지금 하고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all day. 하루 종일 계속 연락해봤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대안은 있어요. What's your plan B? What's your plan B? 대안이란 말 잘 안 나왔을 때 plan B. 에이, plan A 말고 plan B. 대안이란 되겠죠. Plan B. 말도 안 돼. 그러니까 Get out my hair. 욕같이 들리지만 뻥치지만 가볍게 쓰는 것 같습니다. Get out of here. Get out of my case. 내 경우는 아닌데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그러면 말도 안 돼. Doesn't make sense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We have a lot in common. 우리는 공통점이 많네요. 이때 In common. We have a lot in common.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I figure. That's figure 쓰는 것처럼 I figure you said that. You'd say that. 그렇게 말할 줄 몰랐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몰랐지. 아니다. I figure you'd say that. 이게 되겠죠. 그럼 더 빨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 couldn't get back to you sooner. 바로 연락을 못해서 미안. I'm sorry I couldn't get back to you. Sooner. I am sorry I couldn't back to you sooner.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커피 좀 사러 갔다 올게요. 이때 I'm going on a coffee run. 몸을 사러 갔다 오다. 이런 말 많이 했죠. 몸을 하러 갔다 올게. 몸을 하러 갔다 오다. I'm going on a coffee run. 커피를 I'm going on a 머물러 그럼 갔다 오다가 되겠죠. I'm going on a coffee run. 커피 좀 사러 갔다 올게. 이런 말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사다 줄까요? 할 때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Grab 해서 특수한 말이 되겠죠. 뭐 사다 줄까?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뭐 사다 줄까? 또는 줄까요? Grab은 붙였다. 또는 속을 남의 마음을 사로잡다. 남에게 강한 인상을 주다가 되는데 What took you so long?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What took you so long? 하면 되겠죠. 마음에 듭니까? How does that grab you?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경우고 그 다음에 뭐뭐 할래요? 할래요는 어떻게 해요? Do you want to catch a play? 영화 볼래? 그 다음에 내게 뭐뭐 하고 싶으세요? 뭐뭐 할래요?는 Would you like 동사형? Would you like to keep it? 이것을 갖고 싶습니까? 또는 will 쓰겠죠. 그럼 내가 뭐뭐 해줄게 할까요? Do you want me to 동사형? Do you want me to meet you? 한번 만날까요? 라고 해서 뭐뭐 할래요? 또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냥 뭐뭐 해줄까? 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빨리 읽어보면 Do you want to catch a play? 영화 볼래? Would you like to keep it? 이것을 갖고 싶으세요? Do you want me to meet you? 한번 만날까요? 자 그럼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뭐 할래요? 할 때 당신 뭐뭐 할래요? 싶으세요에서의 할래요가 아니라 그냥 할래요 원하는 아이 할래요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원하세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그냥 할래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o you wanna? 동사에서 Do you wanna catch a flake? 영화 볼래요? Catch a flake은 그거를 그냥 영화를 보다라는 거죠. Watch the movie라는 말도 하겠지만 Do you wanna catch a flake? 그래서 당신이 영화를 볼래요? 그런 얘기죠. Do you wanna catch a flak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싶다! 뭐뭐 하고 싶다의 의미에서 당신이 뭐뭐 할래요? Would you like to? 쓰면 Would you like to? 또는 Will you like to? 우주는 좀 공손한 편이고 Will you가 하면 되죠. Would you like to keep it? 이것을 갖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catch a flake? 영화 보고 싶으세요? 싶으세요에서의 뭐뭐 할래요? 뭐뭐 하고 싶다의 의미에서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할까? 또는 내가 뭐뭐 해줄까? 이런 말 많이 하죠. 뭐뭐 할까? 뭐뭐 해줄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럴 때 Do you want me? Do you want 아니고 Do you want me? 뭐뭐뭐 Do you want me? 내가 뭐뭐 할까? Do you want me to meet you? 한번 내가 만날까? 만나줄까? 내가 뭐뭐 하길 바라느냐에서 뭐뭐 해줄 거가 되겠죠. Do you want me to meet you? 뭐뭐 한번 만날까? 해야 되죠. 영화 한번 볼까? 네가 영화를 볼까요도 아니고 네가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에서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영화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 그때 shall도 쓰겠지만 그때는 we 쓸 때는 것이고 이거는 Do you want me to catch a flick? 영화 한번 볼까? 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영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하시고 아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509원이 끝났고 이번에 308구원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많이 쓰는 구예요. 많이 쓰는 구인데 한번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Markdown 가격이나 또는 가격이나 하다 Markdown 그 다음에 A long shot 가만 없는 일 가만 없는 A long shot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In a nutshell 그 다음에 Ring a bell 하면 생각이 나는데 감이 잡히다 비격식 구어로 반응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또 생각나게 하다 You mention his name But it doesn't ring a bell As to who he is 네가 그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감이 안 잡힌다 라는 어떤 구입니다. 그다음에 몸에 강요당하다. Twist one's arm. 트위스트 팔을 꼬다는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 one's arm 하면 몸에 강요당하다. B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이다. In the same boat 하면 같은 처지다. 그다음 스타그 우쭐대는 건방지 스타그. 치도 볼따기 옷도 건방지한 뜻이고 얼굴도 건방지다. 뻣뻣한 그런 게 있는데 스타그. He looks really 스타그. 그는 정말 거만해 보인다. 우쭐해 보인다. 뭐 그런 게 스타그. 이게 많이 쓰는 구문으로 스타그. A pep talk 경영의 말. To capital. 결국에 나서는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에 나서는
마침내 모르는 마침내 and to capital tobacco price lose steadily 그 결과 결과상 담배값이 계속 올라왔다 어쨌든 간에 결과가 어떤 것일까 이거지만 get nowhere get 아무 효과가 없다 nothing이란 말씀 get nowhere 아무 효과가 없다 또 진전이 없다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t corners 절약하다 cut corners economize가 있는데 cut corners가 있죠 cut corners 절약하다 phenomenal phenomenal 경이적인 놀랄 만한 괄목할 만한 경이적인 놀랄 만한 괄목할 만한 educated guess 교육을 받은 추측 예리한 추측 또는 경험에 의한 추측 누로부터 밑줄 누로 educated guesses 그 다음에 chic chic 그래서 chic chic 세련된 멋진 맥시는 패션 동양 고상한 chic chic하다 그래 chic bite black bite 고통을 댄다 bite black 고통을 댄다 be in the hot water 공격에 처하다 공격에 hot water 골라 chew on the something 곰곰이 생각하다 chew on the something 곰 get credit for 공을 공로를 인정받다 공로를 인정받다 어떤 공로를 인정받다 I was afraid they would steal my ideas and get credit for them instead of me 나 대신 공로를 인정받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쁘다 I was afraid they would steal my ideas and get credit for them instead of me 내가 걱정했던 건 그들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내가 대신 그들을 모두 공을 다 가져갔을까 봐였어 라고 후회선 말을 하는 거겠죠 공로를 훔쳐가다 공을 다 했더니 get credit for oh wait and see the audience attitude 관망기세 oh wait and see attitude by words of mouth 구전으로 소문으로 by words of mouth 말로 bear out 구제하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다는 의미에서 bear out 구제하다 it crow 굴욕을 참다 humiliated가 굴욕을 당하다 humiliated it crow drive 또는 push a person to the wall 남을 궁지에 몰아넣다 drive a person to the wall 또는 찍소리 못하게 하다 drive 또는 push a person to the wall 궁지에 몰아넣다 이거죠 그게 the same old story 또 그 얘기야 the same old story 또 그 얘기야 또 그게 그 얘기 지난번에 그게 그거야 라고 한 것 같은데 뭐 what it is 뭐라고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it falls apart 극과 극 완전히 상반되는 극과 극 완전히 상반되는 ask for trouble 접자득 긁어부수는 ask for 이런 거 많이 나오죠 beyond the wagon 금지하다 aesthetic mantic surprise 기적이 일어날 경우 Fit like a glove 꼭 맞다 장갑이 낀 것처럼 Fit like a glove 꼭 맞다 Be cool on the carpet 꾸준물 듣다 꾸준물 듣다 Be cool on the carpet Dead dog Dead 가망이 없는 놈 죽은 우리 그다음 Put a person on the spot 난처하게다 Put a person on the spot 난처하게다 Put me on the spot 난처하게다 아주 난처하게다 그 다음에 괴로운 입장 A touchy situation 괴로운 입장 Touchy situation 난처한 상황 Catch-22 situation 난처한 상황 이거 Catch-22는 좀 다르죠 약간 Be head and shoulder above 남부 뛰어나다 Be head and shoulders 아보 너무 뛰어나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That's cup of tea 이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cup of tea라는 것은 아주 특정한 종류의 사람 또는 특정한 종류의 것 등이 있네요 그 다음에 cool, calm and collect 냉정하고 침착한 아주 침착한 사람이죠 What a nerve 그래서 아주 그냥 대담하다 뻔뻔스럽군 뻔뻔스럽게도 아주 그냥 대단하다 놀랍군 What a nerve 놀랍군 버르장머리가 없군 때로는 Pull someone's leg 이거 많이 써먹죠 Pull someone's leg 놀려주다 Pull someone's leg Crack a jack 농담을 하다 윙켓 눈 감아주다 윙켓 슬라이 썸띵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슬라이 썸 뭐 A dime a dozen 일상자반 아주 흔하다 check lane 다음 lane check lane check 다음 기회 다음 기회 lane check 다음 기회 그 다음에 philosophical 냉담한 발견한 듯한 또 carol and the stick 당근과 회초리 회유와 억압 늦었다 줄였다 늦었다 줄 편하게 하는 거잖아 또 carol and the stick 회유와 위협 beat the hits 더위를 이기다 요즘같이 더날 더위를 이겨야 돼 beat the hits 다음 go overload 돌을 지나치다 오버랑고 오버로 돌을 지나치다 Have a chip on the one's shoulder 도덕적 태도를 취하다 Have a chip on one's shoulder 내 어깨에 조각이 있다 도덕적 태도를 취하다 싸움을 걸려 도덕적이야 도전적 싸움을 걸려고 하다 You wanna fight with me? 뭐 그런 것처럼 Have a chip on one's shoulder 싸움을 걸려고 하다 Inner class oneself 독보적인 존재 어떤 그 학급 안에서 자신 혼자 inner class by oneself 독보적인 비길 데가 없는 Branchal, Donation 아주 머리가 Branchal, Donation 머리 두뇌 산물 Under the table 뒷구멍으로 몰래 테이블 위로 under the table after test 뒷맛 또는 yawn after test 뒷맛 yawn a grind 따분하고 힘든 a grind 다음 colorful 딱이야 아주 그냥 딱 맞는 거 지난번 했죠 this is colorful 뭐 그런 거 했었죠 colorful hit the road 떠나다 hit the road 다음 make money hand over fist 떼돈을 번다 hand over fist 밧줄을 타고 올 때 두 손을 번갈아 올려 잡으면서 끌어당기는 아주 착신한 떼돈을 번다 돈을 막 버는 거야 make money hand over fist 떼돈을 벌다 hand over fist 다음 두 번째로는 빨리 부쩍 점점 더 increasingly a dead end 막다른 골목 a dead end 끝이 그냥 좋았다 막다른 골목 reach a dead end 막다른 골목에 이르다 그런 거 말이야 이런 것까지 한번 308 얘기 한번 중에서 몇 개 해봤고 여기서 아는 거 꽤 많이 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많이 본 것들 자 그 다음은 사전 정리 오늘은 사전 정리 그 dispensation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카바 신전 메카의 승선 회교도 순례의 주목했죠 Caduceus 형태는 잘 듣지 못하는 거 Caduceus 또는 흔한 거 Caduceus 그리스 신화 허메스의 지팡이 두 마리의 뱀이 감겨있고 꼭대기에는 날개가 있음 평화와 의술의 상징 사전마다 달라서 평화란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평화와 의술의 상징 뱀 두 마리가 막 이렇게 꼬여있으면서 날개가 이렇게 있는 지팡이처럼 생긴 거 평화와 의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의무 부대의 가장 미 육군 의무 대신 뭐 그런 거든 케인 성서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담과 이브의 장남 동생 아벨을 살해 형제를 죽인 사람 살인자
근데 케인, 케인인데 가인이에요. 그러면 캐릭스, 캐릭스. 가톨릭에서 미사용 잔, 성자들이라고 하네요. 성자, 성자, 미사용 잔. 성배, 술자, 성배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성자들이라는 이름 없네요. 성배라는 이름 쓰고 가인이란 말 있고, 그다음 콜, 콜. 이건 동물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돼요? 콜, 큰 소리로 부르다. 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그런 누구누구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증거를 요구하다. 이름을 짓다. 이름을 짓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Help, help me, help me, help. 이거가 되겠죠. 새 동물이 울다. 트집다. 답다. Be called to do. 신의 뜻에 따라 몸을 하다 맞다. 신의 뜻에 I'm called to 뭐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로 부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 부르기. A call. 전화의 호출. 통화. 뭐뭐에 뭐뭐 할 종교상의 의무. 사명 하나님의 소명. 여기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뜻이 있네. 콜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소명이다. To do. To do. The call. 장소, 직장 등의 매력. 유혹. 짧은 방문. 방문도 있고 비집도 있고 열차의 방문. 연극을 리허설. 일통보. 심파의 판, 심판, 심판의 판정, 판정. 심판의 판정. 카드놀이, 카드놀이에서 콜 한, 한 것들. 카드놀이에서 콜, 콜 그런 거 많이 하죠. 콜이 동원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러 생리적 요구. 레츄럴 코스미, 뭐, 생리적 요구. 또 오지 마세요. 경마의 레이스, 상, 시간, 3번만, 3번만, 4번만, 4번만, 아, 정말 하죠. 그 다음에 콜링, 콜링 말, 콜링. 부르기, 외침, 점호, 직업, 호출, 소집, 운우감. 충동, 어떤 충동을 느끼다. 투, 포, 투들 쓰고 성직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콜과 콜링. 성소, 성소, 성소. 발정하는 암코양이 울음소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갑자기 고양이가 으아 하고 딱 우는 거. 발정하는 암코양이 울음소리. 다음 calm 있습니다. calm. calm은 고요한 평온 가라앉다. 평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캐블리. 캐블리는 우리나라 사람 많은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캐블리. 캐블리. 갈보리의 언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언덕. 정신적 순환 고뇌. 정신적인 어떤 순환. 종종 캐블리. 야외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상. 다음 커멜. 커멜. 낙타라고 하죠. 이거는 성사에 나온 어떤 얘기죠.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뭐 힘들다 좀 엄청난 캐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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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사진기. 법률에서는 판사의 사실. 판사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법대, 법대 1학년생이 겪는 에피소드예요. 물론 이제 픽션인데 거기 법대생 교수가 법대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법, 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의미가 뭔가 잘 몰랐는데 사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알겠어요. 왜냐면 카메라, 캐메라, 캐메라라는 뜻이 카메라는 사진이 근데 그 속뜻은 법률에서는 판사의 사실, 판사, 판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캐메라, 캐메라는 판사의 사실. 아니 다락주 보다 보면은 법률에서 어떤 의미 쓰이나 그러니까 새로 언어를 배운다는 말이 딱 맞는 거야. 판사 사실 캐머라. 그다음에 카멜랭고, 카멜랭고, 캐멜랭고, 캐머라. 가톨릭 로마 교황은 시종 재정과 교황청 관리 담당 추기경. 이탈리아에서도 케이나, 카나, 카나, 케이나. 성서 가나라고 하죠. 가나, 가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옛 도시 그리스도가 최초 기적을 행한 곳. 최초 개정을 가나. 가나 초콜릿 뜬 내가 요한복음에 나왔다 후 케이논, 케이논, 케이논에서 성서 가나. 가나 현재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천국 낙원 이상향. 가나, 가나. 이상 다음에 캐널메스. 캔들메스, 캔들메스, 캔들메스 가톨릭에서 성축절 2월 1일이라고 하고 캐논, 캐논 종교의 교회법, 계율 종교 법전, 법규 규범, 성서의 정전 성전, 문화에서 진짜 작품, 진짜 작품, 종교에서 또 캐논에서 미사 전문 신자 명단 음악 카논, 그다음에 인쇄에서 카논 활자 48포인트, 48포인트, 48포인트 큰 활자, 두 번째 대성당 참 사회, 그다음 사제 평의원, 가톨릭에서 성당 참 사회원이라고 나와 있네. 그다음에 캐노니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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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노니컬에서 종교로 정한 종교로 정한 교회법에 따른 캐노니컬 성직자의 복장 또는 법위 복장. Canonical Hour, The Canonical Hour에서 가톨릭에서 성모금과 교회법에 정해진 하루 7회의 기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혼식 경행 시간. 회교도 보면은 5번인가 뭐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네요. 하루에 7번을 하니 그것도 8시에서 3시, 사, 3시 사면 뭐야 거의 1시간에 8, 9, 10, 11, 12, 1, 2, 3.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엄격합니다. Canonical Hour, Can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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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 성서 구절에 각을 곡을 붙인 성서 노래 찬송과 찬송 또 캐노니컬 구약 성서 중에 솔로몬의 아가 아가 이거 잘 아가가 우리가 보는 애기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아가 더 Song of Solomon에서 솔로몬의 어떤 노래 찬송가라는 뜻이죠. 아가 아가. 그다음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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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거미원숭이 일종 여자형 두건다리 외투. 이건 이제 목사랄 같은 이거는 비디오에서 많이 나죠. 그 핫비들 같은 거미원숭이 검은 검은 원숭이 많이 요만한 꼬리 길고 캡틴. 그다음에 커니 커디널 커디널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주홍색은 가톨릭에서 추기경, 여성령, 두건다리 매트, 조계성, 북미산, 조은관, 커디널레이트, 커디널레이트, 가톨릭, 집합적 추기경, 추기경의 지위, 직권이, 커디널 버츄, 기본 덕목, 고대 철학에서, 저스티스, 정의, 정의가 있죠, 저스티스, 저스티스, 프루던스, 템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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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키우스, 네 가지 덕에, 플러스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홉, 프리트, 체러디를 대해서 일곱 가지 덕. 근데,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보면은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이 많아요. 제한이 많아요. 생각보다. 커니벌, 사육제, 커니벌, 커니벌, 국가에서 사순절, 렌트, 직전 일주가 행하던 축제, 법석 때는 축제, 분위기, 야단법석, 호들갑이란 말만 야단법석, 행사적인, 몸무 대회 몸무 등, 캐럴, 기쁨의 문제, 축가, 찬송가, 성가, 지저귀는 새소리, 지저귀들, 찬송가를 불러 돌아다니다, 캐럴이란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카펜트리, 카펜트리에서 목수지, 목수일, 목공, 목공품, 문학작품 따위, 구성법, 커셋, 캐셋, 캐셋, 카속이란 성직자의 검은색 키노, 드물게 검은 비단조끼, 성직자 목사, 캐스트, 또는 카스트.
인도에서 이번에 이제 불과 인도에서 그 브라 말씀요. 크샤트리아 무사 바이샤 농민 상인 수드라 노예의 사성으로 이루어진다. 신분제죠. 그 다음에 캐러컴 지하 낙골당 유지 더 캐러컴 로마의 카타컴 초기 교 기독교의 피난 저 복잡한 지하 통로 같은 거 나오는 비교적 복잡하게 얽힌 일 또는 포도주 저장실 그 그리에서 나왔던 캐치도 기본 단어죠. 캐치 콜처럼 캐치는 어떤 뜻이 담았는지 한번 볼까요. 캐치 몸멋을 잡다 수동형으로 임신하게 하다 자동차로 임신하다 명사로는 잡기 포착 고리 걸쇠 숨 목소리 막힘 목맴 걸림 포획력 포획물 구호는 좋은 결혼 상대자 좋은 결혼 상대자 횡재한 물건 또 캐치 미국 속으로 계획 따위 결함 구호는 함정 청량 문제점 노래 따위 절 부분 단편 음악을 돌림 노래 윤창곡 바로 여기 윤창이라는 노래 윤창 노래를 돌리면서 계속한다는 것도 윤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캐치라면 캐치 캐치볼 포부 포수 배를 저을 때 노를 물 속에 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술래잡기 농업을 파라 등이 있습니다. 캐치 같은 거 보면은 바로 노래를 그 어떤 찬성을 윤창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윤창한다가 있는 윤창 캐치 캐러컴 카스트 캐러컴 지하 낙골당 한 것 같고요. 캐치까지였죠. 캐치 윤창하다 그다음에는 포수 포부 등 여러 가지 뭔가 바라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펀으로 쓰는 거는 뭐가 있나 펀으로 쓰는 거는 캐비지 캐 CAP가 있습니다. 모자랑 캡 택시 이륜사를 맞춰 기관실 운전사실 관제탑 엘리베이터의 칸 미국소 교과서의 좌석 창고 세븐 고드 히브리 걸령탄이 다음에 커텍스 그럼 캐비닛 캐비닛 우드막지 방가루 작은지 건물 군함의 한전실 항공기 조종실 화물실 여객실 캐비닛 내각 강력 귀중품 보관함 사실 밀실 비밀 커텍스 캡텍스 사보텐 성인장 선장 그럼 킥 생선의 야채의 정답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튀긴 것 일정한 모양의 덩어리 서양 과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일정한 모양의 덩어리 속으로 돈 지폐 뭉치 섹스걸 그 다음에 분할된 것의 전체 분할된 전체에 대한 비율은 여시기 거시기 여시기 엉덩이 묘소로 새골 바람둥이 다음 캘릭스였습니다. 캘릭스 꽃받침 악 악이라고 하죠. 놀라라 또는 꽃받침 악 세팔 SEPAL 다음 캘릭스 미사용 또는 잔 성자 다음 캠 이거는 펀으로 많이 쓴 것입니다. 캠 야영지 캠프장 주위 사람이 같은 동지 동료 지녀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구호로 안전한 쾌적한 장소에 자리 잡아 몸을 앉아 버티다 뭐 과장된 비상천의 행동 표현 부자연스러운 부진한 것을 즐기는 또는 색다른 것에 대한 취미 기상천외의 예술 표현 캡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 표현을 하는 사람 미국 속으로 호모의 과장된 여성적인 몸짓 항상 남자가 나은 나긋한 동성애 캐캐 묻거나 속된 점 오히려 묘미에 있는 이런 거 꽤 있죠. 저도 가끔 용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은 뭐 예전에 못 봐서 그렇겠죠. 과장은 캔 CA 캔 입고 금속재의 통 용기 필름통 미국 속 유치다 더 캔의 변소 욕실 덩어리 엉덩이 미국 속 유광자 미국 속으로 수중폭 내 부추감 개조차량 폭주족이 개조차 일반적으로 자동차 요소 1원수 마련 통조림 녹음 녹화하다 구호를 몸에서 호되게 비판하다 꾸짖다 요소 남을 해거나 끝나게 하다 버리다 중지하다 영수 취하게 하다 요소 남을 유치장에 가져다 골프 공을 쳐서 홈에 넣다 아무튼 여러가지 많은데 캐네 계속 요소 조용히 입다물어 그런 것들 캐네 샷 그러다 캐너리 카나리아 소울 댄스 아까는 소속된 여자 요소 젊은 여자 청순 맞은 목소리를 말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튀어나온 모서리, 돌과 모퉁이, 구석, 기둥, 경사, 옷모습 방향을 바꾸다 뒤집다, CAP가 CAP입니다. 모자, 태어난 모자, 운동선수 모자 보통, 모자 같은 것, 병뚜껑, 식물, 버섯스가, 대패드 전날, 몸에 모자 다 깨씌우다, 몸을 완성하는 몸, 꼭대기 덮다, 두 번째 대문자, 세 번째 구호로, 위법행위, 나쁜 짓, 간기, 흉계, 그 다음에 백화채 나무, 지중해 지방 원산이 가시 많은 광무, 그 꽃봉우리, 식초의 절을 및 조미료로 사용한, 다음, 케이퍼, 모자 제조공, 판매인, 병 따위, 마개를 씌우는 기계, 사람, 미우소 도박꾼이 앞자리 바람잡이, 경매의 갑을 올리는 사람, 속으로 결말 끝자 캡사이즈, 뒤집히다, 전복하다, 캡사이즈만 전복하다, 시키다, 전복시키다 다음 카드 상당히 많이 쓰는, 펀으로 많이 쓰는 카드 모모충 모모콩, 명함연수, 프로그램, 목록, 식당표 순서, 홍영물, 구경거리 여기 많이 나 구경거리 미것도다 먹어 많이 먹고 미것도 시합이 대전, 편성, 구호를 좀 별난 녀석, 인물, 재미있는 대단한 녀석 게시 광고 딱 들어맞는 거, 프린트 배선기관 구성기관이 라 속으로 1회 분인 마약 성형 소복이 보풀을 세우는 기계 몸을 빗다 보풀을 세우다 CAR라고 약자가 있습니다. 카카카몰 CARK 괴로움 심려 근심거리 걱정하다 칼 건장한 사나이 버릇 없는 녀석 구두쇠 농구 농구 칼 CARP 칼 몸을 허물을 돌치다 트집을 잡다 트집 이목과 물고기 칼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법적 용어가 따로 있고 많이 쓰는 거죠. 사건 문제 진상 경우 진술 진상 경상 법률에서는 판례 소송 사건 이 나왔죠. 캐브라가 판사의 사실이라면 케이스는 법률에서 판례 소송이나 소송 구호로 괴짜 뛰는 얼간이 미국에서 애태우는 사람 홀딱바나 크래쉬 오는 거 아니라 일단 정사, 상자, 용기 두 번째는 덮개통 껍데기 탄약 한통한 세트 문창 따위 틀 미국소로 1달러 속으로 갈고찌 변소 캐시도 흔한다는데 캐논을 많이 쓰죠. 펀을 많이 쓰죠. 현금 구호로 부 재산 부자 돈 폐허 금고 소액 화폐 캐스트 던지다 몸을 던지다 개우다 토하다 명사로 던지기 운 우하로 깁스 붕대 성질 휘임 삐뚤어짐 뒤틀림 소량 계산 꿀벌이 분봉 캣 고양이는 씨 고양이 구호를 입이 거친 여자 미국에서 사람 넘겨서 재즈왕 속으로 내 중국 교회로 여시기 여자 거시기 여시기 푸시 육각가 어떤 위치에서나 세발로서다 미국 속으로 방탕한 사람 바람둥이 상에 떠돌이 등이 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한번 또 해봅니다. 네, 제 3차 도전 떨탄 럭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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